Nice Game TV.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래브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와 함께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개막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도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바로 하강석 해설, 강승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프링 시즌의 어떤 열기도 식기도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서머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기가 더 후끈후끈해지고 있죠. 그렇죠.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삐 진행되는 느낌은 듭니다만 LOL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쉴 틈 없이 이런 대회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만큼 뭐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 뭐 스프링에 활약했던 팀들도 네. 아직도 건재하게 그 위용을 가시하고 있지만 그렇죠. 또 이번 시즌에 새로 활약할 팀들 또 새로 창단된 팀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최근 추세가 세대 교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 하위 팀들이 치고 올라온 경기가 많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뭐 스프링 시즌도 라진 소드의 우승으로 또 NLB가 굉장히 뜨겁게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이번 썸머 시즌도 그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팀들이 16강부터 활약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썸머 시즌 2013 대회 개호입니다. 먼저 후원 기가바이트에서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서 주최하고 있고 나이스 게임 TV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네. 대회 방식에서는 16강에만 저희가 지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강이 뭐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토너먼트 방식이긴 합니다만 네. 토너먼트가 좀 장시간 그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열기가 좀 이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자 저희가 16강을 4개 조로 나누어서 그 조별 우승자를 먼저 뽑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강에 뭐 8강, 8강이 4강 이런 개념이 아니라 16강 A조의 1일차, 2일차, 3일차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는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3주간 화요일에는 A조 그리고 목요일에는 B조의 경기를 진행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3주만 기다리시게 되면은 바로 12강에서 챔피언스에 진출한 프로팀과 맞붙게 될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6강부터 조별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네. 선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에일리언웨어, F1 그리고 시룰루 동탁스 네, 이렇게 네 개의 팀이 A조에 속해 있습니다. 애니멀 동탁스 그렇습니다. 라는 팀명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B조입니다. TAL 그리고 라운 B 슈마 MIG 위키드가 B조에 포진돼 있어요. 예, 지금 TAL과 슈마 B가 이번 그 목요일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조입니다. CTU 리볼트 그리고 시리어스 알테어 그리고 팀 MB IVS와 사람들 C조에 속해 있고요. 처음 보는 시리어스 아트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D조입니다. 팀 파지티브 MSH 머스트 스터디 하디 하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T포스 그리고 아미고 이렇게 4개 팀 그리고 총 16개의 팀이 12강 진출을 네. 다투고 조별 다툼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경기 A조의 첫 번째 매치예요. 팀 에일리언웨어 F1 뭐 팀 엘리언웨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매치가 아닐까 플러스 오늘 경기 핫 이슈 중 또 하나는 3.8을 이 또 대격반 패치 속에서 그렇죠. 선수들이 짧은 시간 그 전에 그 공개되었던 뭐 PB 서브의 테스트 내용이라든지 패치 로그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두뇌 싸움에서 승리하냐
지략가가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게 새로운 시즌이 들어가는데 네. 그 패치가 되면서 네. 그 새로운 양상 이번 그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개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형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 오영규 선수 그리고 F1 슈퍼노바 이호성 선수가 탑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 데이터는 이 선수들의 라이브 서버 솔로 랭크 기준입니다. 그렇죠. 모스트 탑 3와 그 게임플레이 수, 킬 대 어시스트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평소에 즐기는 챔프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선인 선수와 F1 슈퍼노바 선수 솔로 랭크이기 때문에 어떤 라인과 네. 챔피언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정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선수 동현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F1 코의 박지호 선수입니다. 네,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김동현 선수가 정글 위주로 플레이는 조금 더 많이 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리신 같이 모스트가 겹치는 경우에는 아마 서로 벤보다는 풀어주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되겠죠. 그리고 정글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정글 라이너 오늘 기량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양팀의 허리를 책임지는 미드라이너입니다. 모다스 진성민 선수 그리고 F1 김인재 선수입니다. 모다스 이 선수가요 각성했다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아, 기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잘하던 미드가 아닌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기량을 뽑아주고 있고 그만큼 오늘 기대가 경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양팀 원딜러들입니다. 네. 요시엠 나우영 선수 그리고 F1 힝의 조경우 선수예요. 네, 요시라는 아이디를 썼던 선수. 이 선수 역시 뭐 오프라인 예선 때 이즈리얼로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게임을 끝내는 역할도 했었고 이즈리얼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즈리얼, 케이틀린, 베인 요 세 가지를 다루는 측면에서는 요시엠 선수가 기본적인 픽싸움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둘을 서포트는 서포터들이에요. 초맨인 황영준 선수 그리고 김원종 선수입니다. 아, 오프에서는 정말 초맨이 선수의 스포트라이트였죠. 소나의 크레센도가 대방어만 줄여가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거의 춤 다 추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만큼 뭐 상대가 견제를 많이 하겠죠. 소나 벤이라든지 김원준 선수는 쓰레쉬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네. 자, 양 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저희가 개요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네. 조별 한 팀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팀은 바로 팀 엘리언웨어와 그리고 F1팀이 맞붙게 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볼 수 없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더욱더 기대가 되고 선수들의 기량도 이번 첫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개막전 1경기 빅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프 얼굴보다는 저희 얼굴이 그럼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죠. 저희가 훨씬 더 어떤 챔프보다는 그렇죠. 현실감 있고 잘생겼기 때문에 네. 저희 얼굴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많은 것들이 오늘 변화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선수들이 그 변화에 100% 적응하기보다는 적응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강력했다고 여겨졌던 챔프들 위주로 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팀들이 특히 뭐 챔피언스라든지 NLB에 지금 진출해 있는 팀들이 오늘 경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첫 그렇죠. 공식 리그거든요. 그렇죠. 패치된 이후에.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아트록스도 아트록스인데 누누가 아 그렇죠. 국내에서 지금 누누가 엄청난 호피예요. 이게 탑이랑 미드를 센 챔피언 골라놓고 누누가 카정을 계속 가서 큰 몸을 먹어오면은 게임 진짜 쉽게 끝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큰 몹이라고 하죠. 그 몬스터들의 초반 정글러의 어떤 비중이 높아진 게 거꾸로 누누가 전멸까지 날리더라도 그런 걸 한번 빼먹으면은 상대 정글러 완전히 말리게 되는 좀 그렇죠. 그런 식의 또 그 플레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나 빨리 접목시키냐가 사실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앨리스 제이스 다이애나 트위스페이트 그리고 제드 아직까지는 뭐 지난 시즌과 크게 네. 다를 바가 없는 밴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거는 케넨은 그래도 밴 목록에서는 이제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정도였죠. 네. 그렇죠. 케넨의 약점이 이제 강점은 초반에 정말 강하고 첫 귀환까지 강한데 두 번, 세 번째 귀환 때 굉장히 힘이 빠진다는 점이었는데 지금 패치로는 초반에 힘이 좀 많이 빠졌기 첫 때문에 첫 귀환 전까지도 계속 힘이 빠지는 거죠.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케넨을 가져가요. 그만큼 손에 익은 챔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죠. 자, 블루 진영에서 F1 팀이 먼저
캐넨을 1픽으로 가져갑니다. 네. 팀 엘리언웨어의 선택이 궁금해지는데요.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기에 투입을 하기에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력하다, 뭐 OP인 것 같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솔랭 기준이나 전반적인 테스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점만 부각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진짜 도박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은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네. 해봤는데 라인 주도권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 패시브가 자크와 비슷한 개념의 패시브인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싸움을 걸고 내 패시브만 빼고 상대는 뭐 전멸을 뺀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계속 하면은 스노우볼링이 굴러가거든요. 근데 아직 선수들이 그런 거에 적응이 덜 돼서 오늘 양 팀 모두 약간 안정적으로 네. 하던 픽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몬스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누누 정글 같은 특이한 걸 하지 않으면 리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의 자르반을 먼저 뽑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의 따라가는 지금은 서포트 정글 픽 정도를 팀 엘리언 쪽에서는 해주지 않을까 싶고 자 잔나 사실 지금은 네 어제 네 신한수에서 나왔던 이제 피드스틱이 슬시에 강하다 그리고 캐넨 역시 피드덱에 정말 약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잔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픽을 하고 있어요. 잔나도 사실 이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자르반 캐넨 카운터가 맞거든요. 그렇죠. 자르반이 기착으로 들어오는 거를 뭐 띄우거나 알려보낼 수도 있고 캐넨 같은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레이브즈와 쓰레쉬 그리고 오리아나까지 모든 픽을 완성시킨 F1팀 네. 그리고 보라팀의 팀 엘리언에서는 엘리언웨어에서는 이제 마지막 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잔나 플러스 나이지는 잔나가 그 계절풍을 날릴 때 라이징 하나 딱 눈감아 걸어놓으면은 그 사람만 딱 남아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는 구도가 나와요. 네. 그런 시너지도 있습니다. 진짜 아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팜 라이징일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 선인 선수는 실제 이제 오프라인 2선 경기 때도 팜 라이징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교전에서의 컨트롤이나 집중력 그 다음에 위기 상황 때 그것의 극복 능력 자체는 굉장히 팀의 엘리언웨어 같은 경우는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힘을 싣고 경기를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좀 허무하게 패배했던 경우는 저희가 신우의 한수 이플렉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네. 신우의 한수에서 짚어드렸듯이 네. 상대의 어떤 라인민은 운영 컨트롤 이후에 전체적인 운영에서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생팀의 당연한 약점이겠죠. 네. 자 일단은 라인 스왑을 챔피언 스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막전과 더불어서 패치 이후에 첫 공식 대회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챔프 픽 자체는 지난 시즌과 동일하지만 게임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1분 55초에 뭐 정글이 리젠 된다든지 네. 뭐 기본 아이템들의 변화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선수들이 적응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개막전 경기가 많은 팀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르반 정글과 리신 정글 좋아 보이는 게 자르반이 큰 정글몹을 잘 먹진 않아요. 근데 지금 패치로 인해서 큰 정글몹의 큰 몹이라고 하죠. 네네. 몹의 비중도가 올라왔고 리신은 음파를 통해서 큰 몹 잘 잡거든요. 그래서 큰 몹을 그 이득을 좀 잘 굴려나가면서 카정 이렇게 리신이 운영을 하면은 자르반이 좀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지금 누누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모든 픽이 완료가 되고요. 선수들은 경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라이즈는 역시나 순간이동 활용하는 모습이네요. 자, 먼저 선인 선수의 라이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쓰면 이런 일 없을 거죠? 네. 진짜 저희가 언뜻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이속이 있고 고정 네. 만화가 있고 마관이 있고요. 그리고 마법 저항력 방어력까지 고정 체력까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넘버원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보드 사운드가 웅장해요. 자, 선생 룸 세팅 특성 한번 볼까요? 아, 룸부터. 네. 기가바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울트라 듀러블 5 플러스 기술. 자, 짜잔. 이속과 이속 네. 1.5 그리고 고정 만화 고정 체력까지 설치를 해줬고 그리고 마관 고정 마법 저항력 고정 방어력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라이즈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완전히 이속을 넣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속도 있지만 기본적인 뭐 라인 사업에서 버틴다든가 아니면 뭐 맞딜을 해야 될 케이스를 감안을 해서 고정 체력 만화를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성 확인해볼까요? 0921
굉장히 방어적으로. 네. 네. 안정성에 투자를 한 유틸라이즈죠. 그렇습니다. 선인 선수의 라이즈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슈퍼노바 선수의 케넨입니다. 네. 혹시 생명 흡수 4%의 쌍관. 예, 쌍관룬. 그리고 고정 공격력. 그러니까 주문력이 아니라 공격력을 하나 더 넣어서 하향 패치를 조금 더 극복하려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 보이죠? 특성 한번 볼까요? 21구 공격적이에요. 네. 21 자체도 하이브리드로 세팅해 놓은 모습. 자, 그리고 R입니다. 모다 선수의 마관 성장 주문력. 네, 전형적인 그 오 마방을 빼고 아예 네, 방어력만 그렇죠? 있어요. 공격형 라이너죠 이게. 네. 그러니까 리신 정글과 뭔가 좀 연동을 해서 네 미드 정글에서 좀 이득을 보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단순 오리아나의 라인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뭐 차라리 마방을 넣어놓고 방어력 쪽에 고정 체력을 넣는다가 아니면 뭐 성장 주문력 넣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오리아나 아리 양 챔프의 특성 감안해서 평타 딜 교환이나 그때 발생하는 옆에 그 미니언에게 맞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특성은 2109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없어요. 네. 오리아나 고정이죠. 다 고정. 네. 주문력, 고정 마법 저항력. 굉장히 평범한 네. 미드라이너의 룬 세팅이고요. 특성은 네. 21연구. 이렇게 되면 초반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오리아나 쪽이 더 좋죠. 마방, 고정 마방이고 상대는 성장 주문력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2대2 싸움이 벌어진다면 자르바는 아프게 만든다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 세팅 그리고 픽벤 화면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막전이에요.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썸머 시즌. 게다가 패치가 또 네. 타이밍 좋게 되면서 그렇죠. 지금 뭐 픽벤 양상은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기존에 하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네. 아마 리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새로운 그런 메타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들어가서도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그렇죠.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A조 1일차 경기입니다. 개막전 팀 에일리언웨어와 F1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A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리 트롤 아닙니다. 도란링 가격이 400골도 내려갔어요. 네. 도란링과 함께 물약을 살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란 실드는 물약을 하나 살 수 있게 가격이 약간 떨어졌고요. 도란 컵은 그대로입니다. 자, 일리언 팀 일리언웨어가 지금 위쪽에 레드팀으로 플레이하게 되고요. 아래쪽 F1팀이 블루팀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 55초 정글몹이 나오기 때문에 탑과 미드가 뭐 늑대나 레이스 먹고 시작하는 플레이는 안 되고요. 그렇죠. 때문에 할 게 없는 탑 미드들은 이렇게 인베이드 시야를 밝혀주는 게 주 업무가 됐습니다. 네, 정찰조들의 활약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또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서로 그 어떤 카운터 정글을 혹은 뭐 인베이드라 그러죠. 다 같이 공격적으로 갔을 때 기존에는 한 40초쯤 때에서 적의 허리를 끊는 플레이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더욱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는 그렇죠. 와드만 공격적으로 꽂아놓되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니언들이 네. 상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큰 정글몹 먹는 데는 자르반보다 리신이 뛰어나고 기동성도 그렇고 당장의 미드 아이템만 봐도 주도권은 퍼플 팀이 좀 더 네. 초반에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초 리젠이긴 합니다만 경험치 량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스나이프를 찍는 데는 지장이 없어졌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일단은 늑대 먼저 잡고요. 그리고 네? 엘리언웨어 팀 같은 경우에는 버프몹을 먼저 잡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캐넨 자체의 라인 복귀가 늦고요. 라이너의 희생을 통해서 정글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는 빼앗기기 싫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르바는 그러니까 지금 강타를 그냥 썼고요. 네. 리신은 강타를 쓰지 않았어요. 네. 레드 스타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리신이 이제 블루 카정으로 왔을 때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블루 스타트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리신이 이제 강타 QQ 음파 공멸격을 콤보로 쓰면은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누킹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정글 뭐 뺏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그 때문에 누누가 지금 오피아스를 듣는 거고요. 컨슘과 잡아먹기와 강타 콤보. 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자르바는 막 정글링을 하고 있고 리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라인을 찌를까 말까를 한번 선택을 했던 타이밍이었죠. 네.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이 탑에서 캐넨이 먼저 이름을 찍었기 때문에 탑에서의 주도권을 네.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미니언 자체도 좋은 아니기 때문에 쓰리시가 많이 아팠습니다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때렸던 게 자르반의 갱킹 때문에 그랬던 거죠. 스펠을 정화까지는 빼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나쁘지 않죠, 양쪽 모드? 네, 자르반도 하지만 전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멸이 뭐 필캐를 할 수 있는 필갱이라서 전멸을 쓰고 들어갔다는 느낌보다는 스레시가 생각보다 아파서 자르반이 그냥 걸어서 도착해서 기창 노릴 때까지 시간을 못 번다는 판단 때문에 전멸을 쓰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케이틀린은 네. 전멸을 쓰지 않았고요. 정화만 일단 사용하면서 살아 들어간 모습 이제 계속해서 미드 쪽 노려보고 있는데요. 미치죠? 별다른 성과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효갱킹 나오지 않았고요. 뭐 라인전들은 다 패치전과 비슷한 그냥 평범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랜턴계